심각한 환경오염을 직면하며 친환경 제품에 대해 높아진 관심. 이런 트렌드에 맞춰 독특한 아이디어 상품도 대거 등장했다. 특히 친환경 기능에 재미있는 디자인까지 더해진 이른바 쿨한 아이템들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그린 미션, 독특한 디자인의 이색 그린 아이디어를 찾아라. 지금 시작합니다. 환경 살리고, 아이디어 살리고, 지식 살리고, 본격 발인 지구생활 프로젝트 환경 살리고. 안녕하세요. 환경 살리고 MC 윤태진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 사고로 무장해 돌아왔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저도 빠질 수 없죠. 보다 재밌게 또 간결하게 과학 지식을 전달해서 곧 지구를 살릴 과학자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환경 살리고에서는 매주 두 가지씩 지구를 살리는 그린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주변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담은 뭐 물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최근에 제가 본 거는 그 텀블러인데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해놓으면은 스마트폰에 설정해놓은 온도에 맞춰서 그 텀블러의 온도가 계속 유지되는 따뜻한 커피를 계속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아이디어 상품도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우리 뭐 근처에 있는 유명한 매장 있죠? 다땡땡. 네. 그 죽은 소라고도 하죠. 네. 그런 매장에도 되게 신박한 물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두 분이 뭐 아이디어 상품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걸 좀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캐리어 끌고 다니면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동하는 방향대로 따라오는 캐리어. 오~ 사실 뭐 바퀴에 달릴 수 있는 모터도 간단하고 네. 센서만 몇 개 뭐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동작 감지 센서, 거리 측정 센서 그쵸. 넣으면은 얘가 내가 멀어지면 이제 따라오는 거죠. 슬슬. 이미 제품 시제품으로 나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제 발명관 아니니까요. 또 개도님의 예. 이제 그 명대사가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저는 딱 원하는 제품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자면은 쉽게 잠이 못 들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불 켜놓고 막 누워서 막 만지다가 졸릴 때 되면은 불 꺼야 되는데 너무 귀찮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핸드폰 블루투스로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불을 꺼질 수 있는 뭐 그런 제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저희 집 불을 핸드폰으로 끄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네. 아, 제품 나와 있나요? 아, 당연히 네. 나와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과학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네, 제품 네. 하지 마세요. 자, 요즘에는요, 뭐, 이뿐만 아니라 친환경 아이디어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살리고 미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동시에 기능과 디자인을 모두 살린 이색 그린 아이디어를 찾아라. 다 함께 살리고! 점점 진화하는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 그중 한눈에 제작진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헬멧인 듯 헬멧 아닌 헬멧 같은 공기청정기 제작 영상. 영상 속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물어 찾아왔는데 어디 있나? 바로 이 헬멧! 찾았다! 오늘의 주인공! 유튜버 콩돌이 프로덕션의 이진호. 그의 손때가 묻은 이 작업실에서 헬멧 공기청정기도 만들어졌다는데 사람들이 그냥 미세먼지라고 하니까 먼지 정도는 뭐 마실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마스크도 잘 안 쓰고 다니고 되게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좀 주고 싶었어요. 외형뿐 아니라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추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다고. 이렇게 보여도 안에 미세먼지 필터가 다 들어있고 미세먼지를 99.9%까지 제거해줄 수 있는 공기청정기 헬멧입니다. 여기에 헬멧 공기청정기에만 있는 특별한 기능이 있었으니 바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는 것. 직접 먼지로 실험을 해보니 먼지량에 따라 코드가 바뀌었다. 이거 욕심나는데? 아, 머리가 커서 슬픈 인간이요. 그렇다면 헬멧 공기청정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직접 물어봤다. 만약에 진짜 심해지면 아마 저렇게 얼굴을 다 막아야 할 필요가 생기지 않을까. 요즘 워낙 공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유쾌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색 그린 아이템 헬멧 공기청정기.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자. I'm your father. 이건 그 캐릭터가 아니죠. 네, 여러분. 이건 그냥 헬멧이 아닙니다. 바로 공기청정기인데요. 이 독특한 헬멧 공기청정기를 만든 유튜버 콩돌이 프로덕션의 이진호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톰트루퍼 미세먼지 방독면을 만든 공학 유튜버 콩돌이 프로덕션의 이진호라고 합니다. 어때요? 써보니까? 아, 저 써보니까 생각보다 숨쉬기는 편해요. 근데 공간이 조금은 제가 얼굴이 커서 그런지 벗고 이제 끼는데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못 씁니다. 불편해하시네요, 개도님. 네, 개도님은 못 쓰는 걸로. 네, 저는 못 쓰기 때문에. 왜 굳이 이런 헬멧 모양으로 네. 공기청정기를 만들었나요? 미세먼지가 얼마나 몸에 해롭고 안 좋은 건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사람들한테 경각심도 주면서 좀 재미있게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어떤 분이 헬멧 모양의 공기청정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저희도 아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캐릭터 중에서 굳이 이게 스톰트루퍼 헬멧을 한 이유는 있습니까? 그냥 제가 스타워즈 팬이라서요. 아, 네. 많이 좋아해서. 팬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보면 네. 지금 헬멧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아, 네.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걸렸나요? 한 달 조금 만들게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외형이 다 3D 프린터로 제작되었고 네. 저희가 그 위에 뭐 퍼티를 바르고 도색을 하고 안에 이제 회로를 구성해서 넣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고요. 아. 기존에 원래 있던 헬멧이 아니었네요. 처음부터 시작 단계부터 계속 네, 거의 파는 헬멧 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요. 마감이 깔끔합니다. 네네. 네. 직접 만드는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요즘에 뭐 블로그라던가 다른 매체 통해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헬멧 공기청정기 차이점이 뭔가요? 미세먼지 센서가 들어있어요. 와, 미세먼지 센서까지 있나요? 센서가 들어있어서 네. 이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기의 질을 파악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회로를 연결해 놓은 상태라서 안에 아래쪽에 이제 빛이 와. 들어오는 상태예요. LED와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따로 들어있어요. 아. 이걸 통해서 좀 공기가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면 네. 이게 빨간색으로 경고등이 들어와요. 아~ 그래서 다른 사람도 좀 이렇게 알 수 있게. 소리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소리 나오면. 소리는 저희가 확성기에서 마이크를 떼와서 그런 뭐 말을 하면 좀 로봇 같은 소리가 나게 만들었어요. 아니 이 안에서도 뭐 자비스 미세먼지 농도 알려줘. 아 말해 준 거야. 오 좋다. 좋은 아이디어다. 몇이다. 이렇게. 집에 나가면 안 됨. 막 이렇게. 헬멧 필요함 이렇게. 헬멧을 벗지 마시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 색깔이 이제 빨간 색깔로 바뀐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 그다음 이게 헤파 필터를 네, 이게 헤파 필터고 요 안에는 요 안에는 네. 네, 쿨링팬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쿨링팬의 역할은 뭐 아무래도 필터가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쿨링팬이 같이 돌아가면 조금 더 숨을 쉬기 쉽게 만들어 주는 헤파 필터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 필터에 대해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 필터의 등급인데 그 각종 뭐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필터가 들어가요. 그중에서 이제 헤파 필터는 미세먼지를 99.95%, 초미세먼지를 99.75%까지 제거해 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진 필터고요.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촘촘하다 보니까 이 촘촘한 필터를 통해서 깨끗한 미세먼지가 없는 공기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그 공기청정기 내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먼지가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은 이 전하랑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헤파 필터에 갇힌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약간 엑소 오늘 잘난 척하려고 나온 건가요? 게스트에 대한 신뢰죠. 그러면 헬멧 이 공기청정기를 쓰면 미세먼지가 제거가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차단이 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그 필터의 촘촘함을 통해서 걸러지는 그런 방식의 필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숨을 쉬면 계속 공기가 순환을 하면서 필터에 네, 필터에 미세먼지가 걸러지면서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차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직접 테스트해보지 않으면 못 믿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얼만큼 얘가 차단해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실험은 한번 해봐야겠는데 네네. 이게 아무래도 진짜로 미세먼지의 농도를 이렇게 실험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장비와 그렇죠. 뭐 이런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 뭐 보여드릴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헤파 필터의 뭐 정확한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네. 네. 여기 네. 있는 이 네모난 마스크에 붙어 있는 네모난 게 미세먼지 센서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해서 네. 값을 보내주면 이제 앞에 달려 있는 이 화면에 지금 현재 미세먼지 그리고 현재 상태를 띄워줍니다. 아, 지금은 약 20 정도는 20에서 25 네, 사이 상태가 25 되게 마이크. 좋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수치가 높아져서 뭐 배드 이런 식으로 테러블 이런 식으로 나쁘게 나오면 여기 있는 이 LED가 빨갛게 빛나면서 주변에 경고를 해주는. 자, 그러면 일반 마스크는 얼만큼 얘가 투과력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오. 오, 진짜 색깔이 바뀌네요. LED가 빨간색으로 네. 안 좋다고 경고하고 이제 화면에서도 수치가 엄청 높게 나오는데 네, 이런 식으로 수치가 되게 높게 나오고 아, 굉장히 테러블한 상황입니다. 네. 네. 아마 이 정도면은 죽을 거예요. 입안에 모래가 가득 차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 모래성에서 뒹구는 느낌. 그럼 이렇게 헤파 필터로 지금 방금 부착을 했잖아요. 네. 헤파 필터로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점프. 자, 수치가 빨간 색깔로 바뀌나요? 테러블로 바뀌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 파인. 네. 파인으로 계속 떠 있죠. 네. 아, 확실히 헤파 필터가 필터를 해주는 효과가 있네요. 네, 맞아요. 헤파 필터로 하면 확실히 차단이 되는 걸 알겠는데 그럼 일반 마스크는 전혀 차단 효과가 없는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니에요. 일반 마스크에도 그 KF 등급이라고 해서 그 등급이 높을수록 뭐 80, 95, 뭐 99가 있는데 그 등급이 100에 가까울수록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크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전 안경을 쓰다 보니까 안경에 습기가 차는데 좀 이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헤파 필터와 쿨링팬을 넣어서 좀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도 막고 숨도 쉬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은 완전히 밀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사실 방독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방독면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 방독면은 안 멋있잖아요. 아, 그렇죠. 요즘에는 진짜 또 감성 중요한 요소죠. 엄청난 네.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성은 중요하거든요. 아, 공학인으로서 이 인문학적 감성. 캐릭터성을 살린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실시간으로 미세먼지의 농도를 바로바로 볼 수 있고 또 앞 이 밑에 있는 LED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경고도 같이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이다. 네, 그렇죠. 일반 방독면보다는 훨씬. 네. 그리고 일반 방독면은 좀 약간 숨쉬기 힘들잖아요. 근데 또 여기는 쿨링팬까지 달려있으니까. 네. 방독면 써보셨습니까? 저 써봤습니다. 군대 다 넣으셨습니까? 저... 예. 네. 아무튼 이 성능을 보고 나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걸 여성분들은 화장도 하고 네.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희가 모두 공대생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성의 입장을 모르세요. 아. 여성 과학자를 좀 영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앞으로는 네. 약간 여성분들을 좀 취향 저격하는 네. 그런 거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예쁜 걸로 만들어 네. 그럼 혹시나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뭐 어떤 계획이 있나요? 공기 오염 이걸 위주로 했었는데 그쵸. 아무래도 일단 다음으로는 수질 오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수질 오염, 뭐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좀 쉽게 제거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거 외에도 좀 요즘 우리나라의 한파도 되게 심하고 그렇죠. 폭염도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더위나 추위를 좀 효과적으로 아니면 재미있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헬멧을 이용해서 공기청정기를 만드신 유튜버 콩돌이 프로덕션의 이진호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발전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태양광 발전기? 수력 발전기? 그것도 아니면 풍력? No, no. 무엇이든 기대 이상을 보여주겠다. 오늘은 S발전이라 불러다오. 김광일 대표. 과연 어떤 작품일지 기대가 되는데. 김마당, 커피 한 잔. 네, 금방 할게요.
그런데 잠깐, 그 커피 머신 좀 독특한데요? 커피 머신 맞나요? 커피 머신이 아니고요. 그 발전기입니다. 네, 초발전기라고요. 저희 야심작인데. 초발전기! 초능력할 때 그 초? 초발전이라고 해서 무슨 초능력 그런 건 아니고 초를 이용한 전기를 만드는 뭐 장치? 그렇죠. 커피를 만들 수 있고 등도 켜고 팬도 돌릴 수 있어요. 촛불 하나로 세 가지 일을 동시에? 초능력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사실 핵심 부품은 그 펠티어라는 소자예요. 근데 그게 열을 가하면 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그 냉각핀을 방열판을 붙였는데 이거는 차가운 쪽은 굉장히 차가워져야 되고 뜨거운 쪽은 아주 뜨거워져야 되니까 그거를 극단적으로 열 차이를 만들려고 이제 장착을 한 거고요. 그럼 전기를 더 잘 만들 수 있겠죠. 효율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준필아, 생각이 났어. 촛불 화력을 올렸을 경우 전압도 오를 수 있는지 실험해봤다. 그 결과 직렬 연결 방식의 경우 미세하게나마 전압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 촛불을 활용한 그린 아이디어 초발전기, 지금 만나보자. 무엇이든 만든다. S전자에 아주 익숙한 분이 오셨습니다. 김광일 씨 소개합니다. 와. 예, 안녕하세요. 김광일입니다. 예. 아, 또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네, 저도요. 잘 지내셨어요? 엄청 잘 지냈어요. 아유, 예, 그렇군요. 네. 운동 많이 해서 몸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세탁기로 운동하셔. 그렇죠. 특히 네, 밸런스가 안 맞아서. 아, 아직도 S전자 다니십니까? 아, 오늘 바꿨습니다. 네. S발전으로 바꿨어요. S발전으로? 네. 발전기인데요. 네. 여러 가지 과학 원리를 활용해서 만든 발전기죠. 펠티어 소자라는. 이게 지금 발전기예요? 네, 맞습니다. 초를 활용한 거죠. 초발전이라고 해서 전기를 만들기 전에 그 열을 활용해서 또 전기 만들 열이 날아가잖아요. 예, 예. 그걸 모아서 이제 커피를 데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초 대박 아이템이라고. 지금 커피를 끓임과 동시에 커피만 끓이지 않겠죠? 뭔가 있겠죠? 맞아요. 예. 근데 일단 커피를 네. 마셔보고 나서 네. 정말 대박인지 네. 네,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차가워 커피가. 아 근데 잠깐 네. 그 김광희 씨께서 네. 그 용어를 하나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맞아요. 펠티에 뭐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펠티에 소자예요. 열 전소자입니다. 펠티가 뭐예요? 프랑스 과학자인데요. 네.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기보다는 발견한 거죠. 자기 이름을 붙인 건데요. 그 펠티어 효과라는 거는 그 전기를 연결하면 열이 나거든요. 근데 그 열이 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소재가 다른 금속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죠. 예. 그 깊이 있는 설명은 궤도님께서.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두 금속을 붙이는 거죠. 맞아요. 두 금속을 붙인 상태에서 이 두 금속 사이에 전류를 흐르게 한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열이 나겠죠? 이 전류가 흐른다는 것 자체가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자가 이동을 할 때 뜨거운 쪽에 있다가 차가운 쪽으로 넘어갈 때 맞아요. 얘가 내가 차가운 쪽으로 갈 때는 굳이 에너지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놓고 갑니다. 왜냐하면 차가우니까 나도 굳이 에너지를 같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뜨거운 걸로 넘어갈 때는 이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쪽은 점점 에너지를 전자가 내려놓고 가고 차가운 쪽 에너지를 점점 흡수하기 때문에 점점 이 온도 차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펠티 효과인데 사실 이 설명 자체가 굉장히 왜곡이 많이 돼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여러분이 어디서든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드셔보시겠어요? 따뜻해졌죠? 따뜻했어요. 네. 예. 두 손으로 따라야 되나? 예, 예. 두 손으로 받겠습니다. 많이? 아, 예. 네. 종이컵인가요? 네. 일회용품 써도 되나요? 제가 이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받은 종이컵인데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재활용. 재활용. 이거 텀블러예요. 모양은 종이컵 같은데 제가 지금 꽤 오랫동안 쓰고 있어요. 지금 떨리시는데? 몇 년 사가고 계시죠? 20년 됐나? 인정합니다, 인정. 네. 아, 맛있네요. 네. 편의점에서 사시는 그렇죠. 그 맛이에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많이 지금 달죠? 네, 이거는 그러면 열 에너지로 데핀 거고. 네, 맞아요. 이게 하는 역할은 뭐죠? 원래 목적은 이제 발전이죠. 발전이죠. 전기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네. 아까 그 펠티 효과를 쓰는 건가요? 열을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는 펠티 효과라고 하지 않고 예. 제백 효과라고 해요. 예, 네. 그렇죠. 네. 온도 차이를 만들어 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펠티 효과처럼 반대로 맞아요. 온도 차가 나기 때문에 도리어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예 예, 예. 지금 그래서 전기가 거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 중에서 뭐가 도대체 펠티의 소자인가요? 아, 소자. 네. 여기 보시면 방열판 사이에 흰색으로 된 그 세라믹 판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펠티의 소자예요. 한번 보죠. 지금 이미 예. 되고 있어요. 아, 보시면 그래요? 초가 전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예. LED 예. 등이 아~ 켜져 있는 거예요. 지금 초에 불을 붙였기 때문에 지금 등이 맞아요. 들어와 있는 거네요. 예. 빼보면 빼볼게요 예. 제가. 예. 이게 꺼진 아~ 상태에서 연결을 하면 전기가 이제 만들어지죠. 네. 이 초에 불을 끄면은 바로 꺼지나요? 꺼집니다. 근데 바로 아~ 꺼지진 않고 잠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식으면 서서히 어두워져요. 서서히 어두워지는구나. 네. 아, 신기하네. 선풍기 돌아갑니까? 이렇게 돌아가죠. 우와. 네. 지금 이게 요 네. 안에 있는 와. 양초. 저 네. 작은 양초. 네. 네. 양초 네. 하나로 지금 LED 등을 켜고 선풍기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너무 신기한데요. 네. 아, 그러면 뭐 발전기에 사용하는 초는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사용하는 초를 사용해도 되나요? 일반적인 초는 이제 그 초가 타면서 줄어들죠. 그럼 이거는 펠티의 소자를 데펴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면 열이 이제 손실이 나니까 보통 이제 준비해 왔는데 예. 이렇게 생긴. 네. 그릇에 담긴 양초죠. 네.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파는 초입니다. 이런 걸 이제 활용을 하죠. 이게 네. 높지 않고 옆으로 퍼져갖고 연료를 양쪽에서 계속 주입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 발전기가 네. 전기를 어느 정도나 만들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수치가 좀 궁금합니다. 1호기 같은 경우는 그 커피를 데피기 위해서 만든 구조라서 설계가 네.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발전량은 줄어들었고 대신 열을 가지고 이제 커피를 데피는 목적이고요. 이거는 제가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최대로 그 전기 그 효율을 높였어요. 2호기는 1.5V 정도가 예, 만들어지고요. 예. 1호기는 아마 700에서 800mA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환경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온도차가 많이 날수록 전기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측정하면 아마 환경이 뭐 저희 사무실이랑 비슷하니까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만큼 전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정도 전기 에너지면 뭐 어디에 주로 활용을 할수 있나요? 1.5V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네. 예. 그 건전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다 할 수 있죠, 사실. 네. 제가 좀 자세히 한번 뜯어볼게요. 네, 보세요. 예, 예. 열어볼까요, 한번? 한번 열어보죠.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약간 열을 활용한 뭐 다른 목적의 구조 설계예요. 이건 뭐죠? 아, 뒤에 이거는 발전이 끊기면 그러니까 초가 다 타서 더 이상 예. 발전을 못 예, 해요. 예. 그럼 음악이 나옵니다. 연료를 바꿔줘라. 그렇죠. 직접 꺼보실래요? 네. 그리고 나서 소리가 나는데요. 안 나죠? 예. 이유는 전기를 연결 안 해놨어요, 제가. 연결해놓게요, 제가. 저쪽에서 거기 친구분이 전화하시는 거 아니죠? 네, 아니요. 자, 볼게요. 볼까요? 연결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나가요. 소리가 안 나죠? 안 나는 이유가 친구분 빨리 전화주세요. 아니, 안 나는 이유가 있는데 네, 제가 네. 꽂은 그 이 젠더가 꽂은? 네. 촛불을 꺼놨기 때문에 전기가 사라진 거예요. 네. 작동 안 하니까 제가 여기 이제 그 충전 모듈이랑 연결한 차저가 있거든요. 배터리가 있는데 거기다 연결해 볼게요. 거기에 네. 하면 될 거예요. 지금 문제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으니까 다 알죠. 네. 자, 해볼게요. 이제 스위치를 네. 연결하고 가려보시죠. 어둡게 해볼게요. 가려보시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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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연료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오! 아까 그 다스베이더? 네. 그렇죠. 전기가 끊어진 것 자체가 맞아요. 전쟁 같은 느낌으로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우리 전기 예. 끊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큰일 나죠. 근데 굳이 이런 네. 센서까지 해놓은 건 네.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 음악 잠깐 끄면 안 될까요? 왜냐면은 예, 잠깐 끌까요? 끄면 예. 불을 켜면 꺼집니다. 자, 오, 하셨죠? 와. 네. 이제 발전이 되고 있으니까 우와. 꺼진 거예요. 이쪽도 아직 잘 타고 있는데 네, 잘 타고 있습니다. 커피 좀 더 끓여볼까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초를 사실 하나를 활용했어요. 예, 예. 근데 화력을 높이려면 제가 예. 또 특별 제조했죠. 아. 네. 초를 해킹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이걸 붙이면 또 화력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네요. 이 김광일 씨의 매력이 그러니까요. 별게 아닌 걸 되게 멋있게 말씀하시네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이게 지금. 진짜 막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나 훌륭한 연구를 하고도 그 성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대두님이랑 성적이 정말 잘 맞는 네. 것 같아요. 진짜 별거 아닌 연구를 하고 너무 아니, 부풀리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엄청나요. 진짜 신기해요. 최첨단은 아닌데 뭔가 약간 B급스러운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불을 붙여볼게요, 제가. 네. 네. 대형 그 대형 네, 왕촛불입니다. 네. 대형 원자로입니다. 네, 그렇죠. 원자로. 네, 1호기. 괜찮은데요? 네. 네. 라면을 여기서 넣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오. 벌써 뜨거워. 방금 올렸는데요? 뜨거운 물이야. 뜨거운 물이라서 그렇군요. 미리.
나 깜짝 놀랐어. 왜냐면은 올리자마자 뜨겁길래 야 이게 우리 집에 있는 전기후탑보다 세구나. 네. 조작 아닙니까 조작? 아 아닙니다. 단순한 촛불로 지금 물, 커피 끓이고 라면 끓이고 네. 전기도 생산하고 맞아요. 엄청납니다. 네. 예. 이 발전기를 만들면서 네. 혹시 힘든 점이 있었습니까? 백미는 이 철사 아트죠. 예. 아. 사실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 부분. 사실 저도 이 부분 물어볼까 말까 했는데 별거 아닐 것 같아서 안 물어봤습니다. 강모 아닌가요? 와이어 아트라고 이런 장르가 있어요. 아, 제가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묘하게 설득력이 있네요. 저도 진짜, 지금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와이어 아트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있구나. 아. 이거를 만약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면 네,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하는 소재예요. 그 열전소자가 다 효율이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재료를 보면은 이제 금속 재료에 따라서 효율이 변하거든요.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걸 업그레이드 하면 당연히 효율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이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예쁩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 네. 좀 약간 환경오염이 되지 않을까 계속 이거를 태우니까 네, 맞아요. 공기 질이라든가 미세먼지도 네. 되게 많아질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미세먼지가 사실 발생합니다. 초를 태울 때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는데 아까 그 헬멧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딱 씌우면 되지 않을까. 우리 김강일 씨는 팬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아, 네. 초음파 세탁기 이후로 네, 약간 그 장르를 정하셨어요. 본인의 네. 장르를.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환경 살리고 아이디어 살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그린 아이디어들 어떠셨나요? 우선 방금 보신 저 초발전기. 저는 우리 김강일 씨를 보면서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실험 물리학자 마이클 페러데이가 생각났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지금 전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기를 처음에 발견하신 분이에요. 수많은 천재들이 이론상으로 전기는 실재하지만 절대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페러데이가 무려 만 번의 실험을 끝에 맞아요. 전기를 찾아냈죠. 네. 우리 김강일 씨 가능하신 분입니다. 만 번 더 나오시는 건가요? 만 번 더 하십시오라는 뜻인가요? 네, 9998번 남았습니다. 아, 네. 저는 그 콩돌이 프로덕션의 이진호 씨는 단순히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많이 접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스타워즈에 나오는 스톰트루퍼 헬멧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과학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점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지구를 살리는 그린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환경 살리고 아이디어 살리고 우리 모두 살리고